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혹을 30년 넘게 품고 살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어묵했던 군부 독재 시절. 저도 믿기지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불신 검문을 당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는데 영장을 내놓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감옥 안에서 생각을 많이 했죠. 한 노동운동 단체 회원들이 줄줄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최대의 미스터리는 동영을 왜 달렸을까? 분연척이도 아닌 최동은 왜 연행돼서 구속됐을까? 이게 최대의 미스터리예요. 그 과정에서 30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슨 수용이 뭐 부락치고 다 밀고 했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그때도 저는 안 믿었어요. 설마 무슨 오해가 있겠지. 그때조차도 저는 이제 순호를 의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순호가 이제 잠적했고요. 의혹의 중심에선 남자, 자취를 감췄던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TV 한 대도 보고 있는데 김소라가 쑥 나와가지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앉아있다 일어나가지고 오천놈으로. 초대 경찰국장에 경찰대 출신이 아닌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습니다. 순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이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국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가 밀정이었다는 건데요. 노동운동이 한창이던 1980년대 함께했던 동료들의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경찰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몸담았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는 회원 15명이 구속되면서 무너졌고 그중 한 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회원들은 확인할 수 없는 의심 속에서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김순호 국장과 관련한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알기 위해선 김순호 국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와 가깝게 지냈던 대학 후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막 어묵한 시절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무튼 뭐 이렇게 웅변하듯이 막 외치면서 동아리를 소개했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감명 깊어가지고 네.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항일 정신을 계승한 동아리 심산연구회. 3대 회장은 김순호 씨가 맡았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다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철석같이 믿은 선배예요. 제일 8일 선배들 중에서 제일 신뢰감이 가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따랐고 그리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그 선배였고 가장 열심히 했던 선배이고 시위 현장에서도 가장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했던 선배였기 때문에 후배들이 가장 믿고 따랐다는 김순호 씨. 그가 2학년 때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는 당황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절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공부한다고. 고시 공부한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김순호 씨는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고 3학년 때인 1983년 4월 강제로 군에 끌려갔습니다. 전두환 군부의 지시로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진행됐던 녹화 사업에 동원된 겁니다. 당시 녹화 사업을 담당했던 장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전명이라 있는 거죠.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녹화 사업해서 이제 순화시켜가지고 빨간 물이 들었던 애들을 파랗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학생들이 이제 뭐 민주화를 주장하고 막 외치면 전방에 배치해가지고
남북분단의 그 현실을 체험하면 순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전방에 최전방에 배치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배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 운동권을 와해시켜야겠다. 그는 대상자를 심사하고 생각과 이념을 바꾸는 순화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1명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대로 오라 아래 가지고서 이제 제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이제 자술서도 쓰게 하죠. 소위 자술서라는데 자기가 이제 학교에 어떻게 들어와 성장 과정 어떻고 자격의식 가졌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서 지금은 열심히 근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은 활용 단계가 이어집니다. 출신 대학의 동향을 수집해 오도록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면 이쪽에서는 몽둥이로 때리는 소리, 악 하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랬던 현장의 모습이고요. 너의 새끼야 뭐 지도세도 모르게 어디다가 던져놔도 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를 거야. 뭐 이런 식의. 40년이 됐지만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는 양창욱 씨. 그와 같은 녹화사업 대상자가 거쳐간 이곳 보안사 산하 진양분실은 일종의 프락치 양성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공작 임무를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시위를 주동할 애들의 명단, 그걸 미리 감지해갖고 오는 거. 너도 잘하면 내가 너 저 안기부로 보내줄게, 취직시켜줄게, 이런 식의 협조? 협조망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안사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녹화 사업 중 지시를 거부하다 의문의 죽음을 맞은 친구 김두황 씨가 떠올랐습니다. 둘 중에 선택의 문제죠.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저항하면 두황이 같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괴로움에서 선택을 아버지 산소 갔어요. 산소에 가서 하루 밤새도록 거의 뭐 울면서 밤늦게 내려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슬쩍 술 먹으면 척하면서 그냥 그것을 감지하고 올 수도 있죠. 저는 그럴 순 없었어요. 녹화 사업 대상자였던 김순호 국장은 프락체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 누굴 만난 뒤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긴 했지만 친구들과 술 마신 내용 등만 보고해 별일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신 것만 보고했다는 김 국장. 그러나 기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당시 보안사가 김순호 국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기록한 문건입니다. 임무에 따른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침투 목표는 김 국장이 소속된 성균관대 동아리 심산연구회. 김 국장은 경양식집 들꽃에서 후배들을 만났고 여기서 파악한 회원들의 이름과 학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그 경양식집은 도청 위험을 피해 중요한 모임을 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후배들은 적힌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문건 내용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충격이 좀 컸고 배신감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아마 그 영향이 3학년 이후부터 이게 시위만 있으면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시위가 딱 잡히면 미리 다 연행일까요?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를 못하도록 아니 내가 그 유명 인사도 아니고 앞에 나가서 특별하게 얼굴을 공개적으로 활동한 게 아닌데 어떻게 찍혀가지고. 학생 운동을 하다 구속돼 가혹행위를 당한 적 있는 김난희 씨도 선배 김순호 국장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회원 가입서도 받고 회원 명부가 막 이렇게 존재하고 뭐 이러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신입생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 국장은 입대한 이후의 상황까지 조사해 정확한 명단을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기억을 했다가 쓴 명단은 아니네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 좀 섞여 있을 텐데
여긴 2학기 때 남았던 친구들이라서 그러니까 찐명단이죠. 조사 활동을 엄청 성실히 하신 거죠. 임무에 충실하신 거죠. 이게 후배들을 좀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학 때 동아리의 향후 계획도 기록돼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보고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읽히는 책들이지만 당시엔 갖고만 있어도 국가보안법에 걸렸던 불운서적이라고 합니다. 시중에서 다 파는 책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책을 읽고 세미나를 했잖아요. 독서에서 이런 책을 읽고 토론했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리고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형을 받아요. 대부분 실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은 그거는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군사 정권 시절 문서 한 장 때문에 경찰에 끌려가는 일도 흔했던 상황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 병원에서 몇 박을 혈압을 재자 그러는데 몇 박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래요. 아직도 흥분이 안 가시고 막 치가 떨리고 그래요. 김 국장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명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저에게만 이렇게 매섭게 가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닌지. 알겠습니다. 차라리 국장님께서 본인의 조난절이라면 본인이 복사 열람을 해서 스스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때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명예도 회복해야 되고. 문건에서 공개된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김 국장의 문건 전체는 88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순호 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왜 자신만 문제 삼느냐며 정작 자신이 전한 파일을 스스로 공개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락치옥의 진실을 공개하라. 녹화선도 밀정 공작 진상을 규명하라. 김순호 국장처럼 녹화 사업에 동원돼 프락치 활동을 지시받은 인원은 확인된 사람만 2,5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어낸 본인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한 이들도 있습니다. 치부가 드러난 것 같긴 했지만 구속에서 어쨌든 그 후에도 나는 이 길에 가지는 않았으니까 이걸 이 진실은 내가 밝혀야 된다. 감추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한 상황은 같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김순호 국장처럼 신입생 명단이나 동아리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안사에 보고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화사업 대상자들은 김 국장의 문건을 어떻게 봤을까? 수식권을 받지만, 조난자료 몇 건을 받지만 이런 자료는 처음 봅니다. 다른 분들의 조난자료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군대 간, 일찌감치 군대 간 사람들 이름을 적거나 근데 이제 간 사람. 아니 구속된 사람들. 이미 구속돼서 들어봐도 상관없는.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요구는 해요. 앞으로 뭘 할 건지도까지 알아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래서 자기가 못 들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다. 안 해주더라 이렇게. 거의 대부분 공작을 수행하는 한 2, 3일 정도만 하면 할 얘기 다 하거든. 뭐 더 이상 할 게 없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11일 동안 했다는 것은 활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거나 그래서 얘네들이 무엇인가 더 추가할 수 있었던 게 많았거나 매우 특이한 경우다. 때가 되면 문건 전체를 공개하겠다던 김순호 국장. 하지만 지난달 말 자신도 녹화 공작의 피해자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기록된 건 군복무 시절의 밀정 활동인데요. 문건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제대 후에도 밀정 활동을 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제대 후에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로나 인천 등 노동 현장에 대거 유입되던 시기였는데요. 그런데 당시 김 국장의 행적에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합니다. 김순호 국장과 대학 동기인 박종근 씨. 제대 후 부천의 한 공장에 취업해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4월 29일 출근길.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차가 쭉 가서 쓰더니 두 사람이 내려가지고 삼성 반도체를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방향이 같으시면 타고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튀었죠. 수상하다 해서 튀었죠. 그는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길을 물은 두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소속된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때문이었습니다. 인노회는 당시 설립된 지 약 1년이 된 노동운동단체로 2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노조 활동마저 허용되지 않던 시절, 노동운동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적 단체로 몰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들이 뭐 잠을 안 재우거나 뭐 고통스럽긴 했지만 제가 이제 진술하면은 선의 피해자들이 또 생기거든요. 사람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들이 그 당시 공안 정국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종근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경찰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노회의 조직도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너무 상세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조직도를 이제 보여주는데 뭐 거의 낱낱이 정말 적혀 있더라고요. 특히 부천 지역은 너무도 상세하게 각 회원들의 명부 저도 그렇게 모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분회원들도 그 정도까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전체를 그렇게 알 수는 없는데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멘붕에 빠져 있었었죠. 인노회의 부평, 주안, 부천 중에서 유독 부천만 9개 분의 전체 명단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천 회원은 종근 씨가 연행되기 하루 전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놀랍게도 그때 이미 이 조직도가 파악돼 있었다는 겁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한 사람이 지목됐습니다. 아니, 김봉진이라는 김봉진. 그러니까 그분의 책임자. 김봉진은 김순호 경찰국장이 사용했던 가명입니다. 김 국장은 부천의 9개 분회를 총괄하는 지구장으로 부천지구 전체를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타 분회 이렇게 해서 예비회원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는 거는 네. 저도 보고 이건 나도 작성할 수 없는 건데 할 정도의 내용이죠. 김순호 외에는 알기 어려운 그런 조직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고 이렇게 본명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러는 거는 지구장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 진술 수준이. 종근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김순호 국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분회장이었고 이제 순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부천 지역 지구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를 잡아서는 당연히 순호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호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순호랑 저랑 뭐 이렇게밖에 모르는 일들을 거기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랬어요. 더 수상한 점은 4월 초 김 국장이 갑자기 동료들과 연락을 끊고 같이 살던 동료에게도 말 한마디 없이 잠적했다는 겁니다. 그 후 부천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거의 100% 뿌락칠 것이다 라는 대부분의 들은 많이 확신을 그 당시에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도 만나서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종근 씨는 부천에 있는 김순호 국장의 누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기억인데도 워낙 기억이 잘 나는데 현관문을 딱 열고 이렇게 저를 딱 보는 순간 그때의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나왔다, 안 마주쳤어야 되는데 굉장히 반가워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또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랬을 텐데 정말 못 만날 사람 만난 표정? 그런 표정을 문을 열고 저를 쳐다봤었죠. 두 사람은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종근 씨는 거기서 김 국장이 했던 말을 30년이 지나서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방에 들어가서 이제 앉자마자 그 친구가 너 여기 왜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약간 이제 좀 내리깔면서 거의 뭐 초췌한 표정으로 너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지도부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은 피신을 해 있거든요. 뭐 잠적을 하거나 아니면 피신을 하고 있었어야지 그 누나네 집에 그렇게 버젓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공안정국을 조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좌익세력 대책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해가는 상황. 종국적으로는 우리 자유민주체제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하고 그 주동자와 선동 배우자를 즉각 검거하는 등 관내 노사분규는 그 관내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들이 그냥 큰 재벌들이나 이런 쪽에만 유리하게 돼 있고 이걸 갖다가 딱 정확하게 짚어내면은 그 집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무섭거든요.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이적단체로 몰거나 북한에 동조한다고 해가지고 국가반법으로 다 잡아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 국장이 잠적했던 4월 말 인노회 결성에 산파 역할을 했던 최동 씨가 체포됐습니다. 최대의 미스터리는 동영을 왜 달렸을까? 동영이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인노회의 분위원도 아니지 뭣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노회 회원들은 김순호 국장을 의심합니다. 김 국장과 최동 씨는 10여 년을 가깝게 지낸 사이입니다. 집과 학교가 가까우니까 선후배들이 많이 찾아오고 와서 스터디하고 자고 가곤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순호였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오빠와 집에 온 친구들이 아침밥은 꼭 먹고 학교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주고 이제 시장에 나가셨어요. 오빠가 더 각별히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동 씨가 체포된 뒤 가족은 매일 이곳 치안본부로 면회를 왔지만 6일 만에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죠. 오빠가 머리에 여기에 하얀 붕대를 대고 있어요. 거기에 핏자국이 있고 뭐 얼굴은 말도 못하게 초췌한 모습이었고 도대체 왜 오빠 이러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수사관이 머리 다쳐서 9번을 꼬렸다고. 진술을 강요받는 과정에서 자해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묵비권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뭐 자기가 결혼식에 간 사진이나 뭐 이삿짐을 나르는 사진 등 그 한 달 넘게 미행한 사진들을 30점도 넘게 보여줬대요. 오빠가 제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고 누가 말해준 것처럼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빨리 주변의 사람들을 피하라고 전해주라고 지금도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 고문을 당한 뒤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최동 씨. 1990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파괴시키려고 해. 쟤네들 의도대로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빠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동 씨와 각별했던 김순호 국장은 장례식과 32년간 매년 열린 추모제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자기의 부끄러운 추적을 제대로 밝히고 자기 자신 앞에, 오빠 앞에, 국민 앞에 떳떳한 김순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동 씨가 숨을 거뒀던 때 김순호 국장은 이미 경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국장이 경찰이 된 건 1989년 8월 초. 인노회 동료들이 잇따라 구속된 뒤였습니다. 김 국장에게 경찰 특채를 안내해 준 건 당시 인노회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상 전 경감. 그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거짓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던 공안 대부로 유명합니다.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쓰러졌답니다. 이 거짓말을 지어낸 인물이 바로 홍승상 전 경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첩이나 마약사범은 고문은 필요 악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문은 필요 악이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나오더라는 소리예요. 배공 요원들 교양 도서로 만들었어요. 교양 도서로 만들었고 여기다가 내가 했던 사건들. 그의 책에는 김순호 국장과 함께 수사한 사건도 언급돼 있습니다. 김 국장은 그를 인생의 스승이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생의 스승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지난달 홍승상 전 경감은 한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1989년 초 김순호 국장이 홍 전 경감을 찾아왔고 인노회 사건 수사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채로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김 국장이 인노의 동료들에 대한 정보도 준 걸까? 홍승상 전 경감을 찾아갔습니다. 계십니까? 인기척이 없는 상황.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외출에서 돌아온 홍승상 전 경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 되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MBC의 조윤미 PD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환자예요. 지금 치료받고 오는 거예요. 못 들으셔. 아니, 못 들으세요? 네, 네. 아, 그 김순호 관련해서. 아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 양반 중에 15년 안 들리세요? 지금 환자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안 들려서. 그... 얼마 전에 다른 데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아니요 그 저희한테 조금만 시간을 아니요, 내주실 아니요.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치료받고 오는 거예요. 한정일이요. 예. 특채 제안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 달 전 육성으로 인터뷰를 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성만 의원은 김순호 국장이 특채된 이유를 경찰청에 문의했습니다. 대공 공작 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 업무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대공 공작 업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우리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나 또는 대중 정치 운동을 용공 조작해서 그래서 뭐 보안법으로 처벌하고 그런 활동을 해왔던 자, 그리고 그런 활동을 앞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본인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얻었던 지식을 결국은 그 활용해서 밀정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당시 대공요원 특채 경쟁률은 1대 1이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 대공 분야에 관해서는 한 명을 뽑고 김순호 씨 혼자 응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결국은 김순호 씨를 뽑기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고 거의 김순호 씨를 위해서 이런 특채 과정을 밟은 것이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
김 국장에게 밀정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 주었다. 이런 홍승삼 전 경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언제 찾아갔습니까? 7월에 찾아갔습니다. 네? 89년 7월에 찾아갔습니다. 홍승삼 경감의 얘기는 1월에 찾아왔다고 했는데 말이 틀리네요. 그건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갔죠? 홍제동으로 찾아갔습니다. 홍제동 분실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민주화 인사들이 갈 때는 안대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기를 자기 발로 찾아갔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사파와의 완전한 단절을 해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 그 위치를 알고 있었냔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를 가서 고백을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렇게 순순히 그럼 자수를 하면은 다 이렇게 해주면은 모두 그렇게 했겠죠. 일단은 잡혀가면은 없는 죄도 만들 사람들인데 그래서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뭐 염증을 느꼈다라 그러면 그냥 떠나면 되거든요. 그것을 떠나면 되는데 그걸 왜 경찰서에 가서 가야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거기 가면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떠나고 지금까지는 이제 운동 쪽에서는 이제 뭐 거의 발을 끊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냥 관두면 되죠. 게다가 6월 인노회 회장이 구속되면서 인노회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 때문에 수사가 다 끝나고 난 7월에 자수를 했다는 김 국장의 해명은 석연치가 않다는 지적입니다. 김순호 국장이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수한 지 한 달 만에 경찰로 채용된 건 현직 경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부 조직이면은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은 본인도 시인했지만은 한 지역의 위원장이었어요. 책임자였어요. 하단마저 그들이 말하는 수괴였어요. 수괴. 자소를 했어요. 자소는 형사소송법상으로 임의적 감면사유입니다. 이게 처벌이 조금 적어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수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바로 내 특채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수사 중이면 특채가 안 돼요. 채용이 경찰관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채용이 안 돼요. 혐의가 있는데 기소를 안 하면 뭐 경찰관이 그 재량권이 남용이죠, 그죠? 유독 혼자만 자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특채라는 보상을 받았다.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당연히 할 수는 있죠. 김 국장이 동료를 밀고 하고 그 대가로 특채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인노회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수소문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뀐 지 오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양반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경무관 출신이라고. 누가 앞에서 네. 그때 좀 돌아가실 그때 들리는 이야기 그건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아가셨다고. 자수 후 처벌 없이 바로 특채한 것에 대해 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그 김순호 경찰국장님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분은 행안부 경찰국 소속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가거든요, 전혀.